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4 출시 전 정리 영상입니다. 유니폼 구해줘서 고맙다 친구야. 이 영상만 보셔도 갤럭시 S24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미리 참여하실 분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24 실제품에 대한 내용도 출시하면 빠르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구독해두시면 많은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신 갤럭시 정보와 꿀팁은 더신자 채널 먼저 최근 공개된 삼성 공식 티저를 살펴보면 갤럭시 S24 울트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평평해진 것을 알 수 있죠. 또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요 반짝반짝 표시와 함께 갤럭시 AI가 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AI 갤럭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언팩 초대장도 공개되었습니다. 언팩 초대장을 보면 네모난 상자가 보이는데 질감을 강조한 게 보입니다. 이건 갤럭시 S24 울트라의 티타늄을 뜻하는 거겠죠. S24가 공개되는 언팩은 한국 시간으로 1월 18일 오전 3시에 시작됩니다. 이제 공개까지 2주도 남지 않았네요. 언팩 다음 날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빠르면 26일부터 사전 예약자분들은 제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S24 일반 256기가 모델이 시작가 115만 5천원으로 가격 동결, S24 플러스 256기가 모델이 시작가 135만 3천원으로 역시 가격 동결, S24 울트라 256기가 모델이 시작가 169만 8천원으로 전작이 159만 9,400원이었으니까 9만 8,600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최근 유출된 홍보 포스터를 확인해보면 변경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면 디스플레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완전히 플랫한 걸 볼 수 있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S24 울트라 목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젤 부분 쪽이 살짝 휘어져 있는 정도예요. 월마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유출된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랫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죠. 엣지에 대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처럼 S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6.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QHD 플러스 해상도, LTPO에 26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전작이 1750니트 최대 밝기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전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하 좌우 베젤이 통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단 베젤이 좀 더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베젤이 통일되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랫해지고 베젤은 통일된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후면과 S펜, S펜의 컬러가 기기 자체와 같은 컬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후면도 전면처럼 엣지가 없이 평평해지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 목업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측면 버튼들이 좀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원 버튼 위치는 살짝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라면 역시 티타늄이겠죠. 갤럭시 S24 시리즈 중 울트라만 티타늄 프레임으로 변경됩니다. 이 때문에 무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유출된 정보를 보면 약 233g 무게를 가지고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새롭게 추가될 기능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AI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 AI 기능들이 추가될 것은 확실한데 어떤 것이 추가되느냐. 일단 실시간 통역 통화, 이거는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통역이 가능해진다. 온디바이스로 사용이 가능해서 갤럭시 안에서 처리 가능하고 외부로 내 정보가 빠져나갈 일이 없다. 대화하고 통역된 것을 텍스트 형식으로 화면에 띄워준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생성 편집, 사진을 찍고 그 안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지우거나가 가능하고 그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것처럼 생성해주는 거죠. 이거는 구글 픽셀이나 포토샵 기능으로도 사용되는 기능인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사진의 바깥쪽으로도 생성해서 확장하는 기능도 지원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니 갤럭시 내에서만 처리하는 기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토그래피 줌, 사실 저조도에서는 줌 기능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충분하게 빛이 확보되지 않으면 줌 렌즈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면 화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잘 구현해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인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고요. 망원이 광학 10배 줌에서 광학 5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배 광학, 5배 광학이 탑재되는 거죠. 저는 이게 꽤 마음에 드는 게 10배보다는 5배가 활용도가 더 높은 데다가 5천만 화소 광학 5배 줌 탑재로 크롭 줌을 해서 10배를 하더라도 화질이 좋을 거거든요.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프로세서는 일반과 플러스와 다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가 탑재됩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긱벤치 6 스코어를 살펴보면 싱글 2313점, 멀티 7259점으로 점수는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갤럭시 S23 울트라를 잘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 울트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램은 12GB로 확인이 되고 있죠.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하게 5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충전 속도는 45W를 지원합니다. 컬러는 이름에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삼성닷컴 단독 컬러로는 티타늄 블루, 오렌지, 그린. 블루와 오렌지는 심트레이까지 유출된 거 보면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S24 일반과 플러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는 울트라와 동일하게 출시합니다. 블랙, 그레이, 바이올렛, 옐로우. 단독 컬러도 동일하게 블루, 오렌지, 그린. 일반은 6.2인치, 플러스는 6.7인치 크기를 가집니다. 이번에 좋은 점이라면 두 제품 모두 전작 울트라에만 탑재되었던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1Hz부터 120Hz까지 가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배터리 타임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밝기도 울트라처럼 최대 2600니트로 증가하면서 상당히 밝아지게 됐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은 FHD 플러스고 플러스 모델은 QHD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울트라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게 되었죠. 차이를 둔 것이 더 있는데 램의 차이입니다. 일반은 8GB고 플러스는 12GB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은 램이 8GB? 좀 많이 아쉽죠. 다만 최근에 12GB 스페셜 에디션이 있다? 라는 루머가 나와서 혹시 S24 일반에 12기가 모델이 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조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플러스는 45W를 지원하고 일반 모델은 25W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전작보다 모두 증가했어요. 일반은 100mAh 증가한 4000mAh, 플러스는 200mAh 증가한 4900mAh. 그리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죠.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각지게 되었다는 거, 완벽한 깻잎통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립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일반과 플러스 동일하게 삼성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됩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긱벤치 6 스코어를 살펴보면 싱글 2193점, 멀티 6895점으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 점수가 평상시 점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찍히는 스코어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전성비가 어떨지, 발열은 어떨지 이런 건 체크를 해봐야 알겠죠. AI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울트라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실시간 번역, 나이토그래피 줌, 생성 편집 등등. 다만 메인 카메라는 2억화소가 아닌 5천만 화소니까 결과물에서는 당연히 울트라와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곧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S24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시되면 바로바로 실기기로 많은 정보 가져다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